휴대전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즐겨보고 있는 우리. 지금을 동영상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이렇게 소비되는 개성 넘치는 영상들 속에 아주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한 돈을 버는 방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인데요. 15에서 60초 내외의 짧은 쇼폼 영상에서부터 10시간이 넘는 수면 유도나 힐링 영상까지 오늘은 범수 씨가 직접 동영상 제작부터 업로드까지 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수익 올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오늘 저희 도전해볼 종목은 쇼츠 만들기입니다. 자, 일단 그럼 쇼츠가 무엇인지부터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츠.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유튜브 채널 기준으로 최대 1분까지 쇼폼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9초까지 최대 영상 길이로 영상을 제작을 해서 뭐 유튜브 또는 소셜미디어에 요즘에는 동영상으로 업로드를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 영상의 단위 쇼츠 영상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자, 그러면 다시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쇼츠 만들기라고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영상 만들기. 자, 언뜻 봐도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을 올려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하나하나 보고 그리고 나한테 맞는 걸 찾는 거 요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제작 방법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다양한 내용들은 물론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해서 초보자가 느끼기엔 어렵기만 한데요. 보다 쉬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 찾아낸 방법. 이건 저도 궁금한데 범수 씨 빨리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아주 뭐 다양한 드라마들 즐겨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이 드라마를 주제로 쇼츠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요즘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 질문을 하면 답을 주는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똑똑한 인공지능이 영상부터 자막까지 모아서 결과물을 파악.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쇼츠 업로드만 하면 된다. 그래서 오늘은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젠 TV보다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업로드되는 영상들이 많아짐에 따라 편집 프로그램들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초보자가 사용하도록 쉽게 구성된 프로그램부터 전문가용까지 그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범수 씨가 사용할 AI를 활용한 편집 프로그램까지 있다고 하니 편집 과정이 정말 궁금해지네요. 일단 포털 검색창에 이렇게 한번 써보십시오. 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 사이트가 인공지능이 드라마를 결과물로 단 3번 클릭만에 만들어주는 바로 그 사이트거든요. 아, 내가 이게 적성이 맞나 안 맞나 테스트 삼아 해보시기에 아주 딱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자, 들어와서 일단은 뭘 해야겠어요? 회원가입 하셔야죠. 자, 이 우측 상단에 회원가입. 자, 이렇게 유튜브하고 연계를 하니까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지게 되네요. 자, 이제 검색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과거에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내 이름은 김삼순 한번 검색창에다가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은 김삼순. 자, 검색을 한번 해보면 자, 지금 여기에 다양한 관련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 요 느낌이 좋다 하는 저는 요 영상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클릭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자. 야, 이때도 현빈 씨는 참 잘생겼었네요. 부럽다. 자, 부러움은 여기까지. 두 번째 클릭, 생성하기 버튼 클릭해 보겠습니다. 생성하기. 자, 여기 이제 실행하기를 누르면 자,
AI가 영상을 분석 중입니다. 라고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클릭 한번 하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알아서 영상도 캡처해주고 자막도 얘가 알아서 자막까지 올려줘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된다? 기다리면 된다. 쇼폼 영상으로 만들 동영상을 선택하고 나면 AI가 자동으로 영상을 분석한다고 하는데요. 긴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본 구간들을 선택해 편집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짜잔! 자, 드디어 이 영상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약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이 인공지능한테 일을 시켰는데 와, 이게 결과물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니까요. 하시던 일 있으면은 하시던 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플레이 타임은 37초 영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이 오른쪽 위에 저장하기 버튼 눌러서 영상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이렇게 저장하기까지 누르면 세 번의 클릭만으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이때 영상의 제목과 내용, 그리고 해시태그는 재미있고 자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야 영상을 검색하는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영상이 자주 노출된다고 하네요. 영상은 쇼츠에 올라가줘야 되는데요. 이 영상은 이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자동적으로 쇼츠라고 써져 있죠? 이렇게 되면 쇼츠 카테고리로 분류가 돼서 쇼츠 영상으로 업로드가 됩니다. 검사가 완료가 됐죠? 저작권 보호 콘텐츠가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굉장히 많은 유튜버들이 드라마 관련된 또는 영화 관련된 콘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비방의 목적이 아닌 드라마 홍보 차원에서 이렇게 올리는 콘텐츠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가진 당사자가 소송을 건다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혹시라도 이 저작권자가 요청을 하면 콘텐츠가 삭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께서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신고죄로 취급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원저작자가 해당 채널을 신고하지 않은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원저작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냐? 컨텐츠 홍보에 도움이 되거든. 이런 2차 창작물들이 많아지면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굳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가 되는 선에서의 쇼츠는 굳이 터치를 하지 않지만 결말이 중요한 반전 영화나 2차 홍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원저작자는 이런 걸 문제시 삼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분위기를 바꿔서 잔잔한 음악이 깔린 자연 영상, 자, 이런 힐링 영상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만드는 것도 제가 직접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알려드릴 영상은 바로 힐링 음악 영상. 직접 촬영하지 않고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으로 1,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요즘 많은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힐링 영상으로도 돈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포털사이트에 무료 동영상 다운로드라고 검색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여기에서도 여러 사이트를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가장 위에 소개해주고 있는 이 사이트에 한번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검색창에 보시면 사진 또는 동영상, 저희는 영상이 필요하잖아요. 동영상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 자연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뭐 진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다양한 자연의 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영상을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이 다운로드가 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은 유튜브 채널에 로그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에 쭉 여러 가지 테마 중에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시면은 오디오 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오디오 보관함을 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유튜브에서
저작권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음악에서 앰비언트라는 장르를 클릭을 하시면은 들으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음악들의 장르만 쭉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여기에 플레이 버튼을 눌러보면은 미리 듣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찾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프라인 저장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영상과 음악을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편집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편집 프로그램 유료, 무료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돈 들여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번 포털 사이트에 영상 무료 편집 프로그램이라고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요. 자, 그 중에서도 설치를 하지 않아도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무료로 빠르고 쉬운 동영상 편집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무료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동영상 만들기라는 요 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던 영상과 음악을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미디어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시고 좀 전에 다운받은 영상과 음악을 불러오시면 편집 준비가 끝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20초짜리 우리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23분짜리 음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영상부터 자, 이렇게 잡아서 이 밑에 창으로 올리면은 영상이 이렇게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총 길이가 20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좀 넉넉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먹은 길이까지 영상과 음악을 복사 붙여넣기 하는 과정인데요. 복사와 붙여넣기만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힐링 음악 영상 제작도 끝. 영상 플레이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아주 마음이 편안한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고화질은 유료이니까요. 여기 1080 고품질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수면 영상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짧은 게 1시간, 뭐 길면 10시간 이상짜리 영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 소스가 되는 영상의 길이를 잘 확인을 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동영상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을 업로드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이제 동영상 제작자랍니다. 어렵지 않은 과정이니 여러분도 꼭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